대구의 주성영 전 의원과 배영식 전 의원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다른 후보들의 거취 표명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구시장 선거 열기가 점차 달아오를 전망입니다.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주성영 전 국회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. 주전 의원은 지역경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왔다며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. 12월 4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 출마 배경과 정책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배영식 전 의원도 지방선거 6개월 이전인 12월 4일에 맞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두 전직 국회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다른 후보들의 입장 표명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. 조원진 의원은 깊이 고민 중이라는 의사를 밝혔고,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현 김범일 시장이 출마하지 않을 경우 출마하겠다는 조건부 출마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밖에 권영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,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, 이재만 동구청장, 곽대훈 달서구청장, 우동기 대구교육감 등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후보들도 조만간 최종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. 김범일 현 시장의 3선 가도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내년도 대구시장 새누리당 후보는 처음으로 경선으로 가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각자 나온 사람들이 각자 잘 해서 한20% 이상 자기 지지를 올려야 돼요. 경선도 하고 좀 경쟁을 좀 하는 게안 좋으나 이런 생각이요. 한편 야권에서는 김부겸 전 의원의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새로 출범하는 안철수 신당 쪽에서 어떤 후보를 낼 것인지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.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.